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. 이사할 때 꿀팁 세 가지! 어떤 꿀팁들이 있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. 채널 고정! 첫 번째, 폐가전 무료 수거. 이사 전 안 쓰는 폐가전을 처리할 때 완전 꿀팁입니다. 무상 방문 수거를 예약하면 무겁게 바깥으로 안 내놔도 되고 약속 날에 기사님이 오셔서 알아서 무상으로 수거해 주십니다. 두 번째, 우편물 주소 일괄 변경. 새로운 주소지로 우편물을 받고 싶을 때 번거롭게 하나하나 주소 변경할 필요 없이 편하게 바로 가능합니다. 세 번째, 이사 전 공과금 납부. 이사 전 공과금을 납부해야 관압을 막을 수 있는데 전기, 수도 요금을 사용한 날까지 끊어서 정산을 할 땐 각각 전기, 수도, 가스 담당하는 곳에 전화해서 문의 후 납부합니다. 다른 거는 다행히 알고 있었는데 폐가전 같은 경우는 좀 무겁고 이런 게 많은데 정말 좋은 꿀팁인 것 같아요. 생각해보면은 냉장고나 뭐 덩치가 큰 무게가 나가는 것들은 네. 이걸 뭐 처리하기 되게 까다롭잖아요. 뭐 이런 수거 업체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집니다. 오늘은 이사할 때 꿀팁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.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께 도움드릴 수 있는 꿀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. 더 많은 정보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.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.